CTS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며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교회 안을 둘러다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섬겨야 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는 욕망이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욕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통 상처와 가시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상처와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타인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찔러 나를 단련시키는 가시가 된다면 그 가시로 인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까요? 꽃은 가장 화려할 때 꽃을 버린다고 하지요. 꽃이 꽃을 버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파했던 그 아픔 속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작은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갈망하면서 꽃답게 죽을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어지겠지요. CTS를 사랑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꽃답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피어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을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오늘도 상처받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